이게 위기가 기회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또 그때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큰 돈을 보신 분들 또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대출을 엄청 일으켜서 사. 막 대출 일으켜서 막 두세 채 사.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내심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애널리스트의 부동산 투자 편입니다. 현재 위원님은 나이가 대략 어느 정도 되시나요? 40대 중반이라고 하겠습니다. 40대 중반이요? 네. 아니 그럼 이건... 저랑 나이 차이가 너무 안 나요. 40 중반입니다. 아, 제가 올해 8월 39세거든요. 네. 저랑 뭐 5살 정도 차이. 중반의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중반, 아니 근데 정확히 중반이에요. 아, 보통 한 이러면 한 7, 8. 30 중, 7, 8인 분들이 항상 중반이지 이렇게 중반이에요, 얘기해요. 중반.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어쨌든 진제 20년 동안 건설 그다음에 부동산 쪽에 이제 계셨잖아요. 부동산 쪽에 어쨌든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님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제 20대로 좀 돌아가시면 좀 어떤 재테크를 하시고 이제 2030, 그다음에 3040, 5060 이런 이제 재테크가 그 시기마다 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렇게 질문하셔서 제가 이렇게 답변하면 화내실지도 모르는데 나이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보통 연령대별로 재테크가 뭐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왜냐면 그건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네. 말씀드렸듯이 마치 스트라이크 아웃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40대 초반에는 집을 마련해야 돼, 뭐 30대는 뭘 해야 돼, 사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행동하세요. 그게 제가 아쉬운 점이에요. 저도 이런 걸 깨닫기 전에는 제가 꼭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기보다도 어쨌든 집을 좀 섣불리 사기도 하고 네. 뭐 이런 과정이 좀 있었다는 거죠. 네. 주식 투자도 그렇고 꼭 이 나이 때 반드시 뭘 하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제 제 경험, 개인적 경험을 네. 말씀드리면 이거 모든 분들도 그러실 경험이 있지만 이게 위기가 기회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위기를 다시 온몸으로 겪었잖아요. 왜냐하면 서브프라임 때 주식시장이 있었고 네. 뭐 유로존 위기 때 주식시장이 있었고 지금도 주식시장이 있고 네. 좀 부동산 시장도 분석하는데도 부동산의 변곡점도 되게 많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잘 뭐랄까 그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을 잘 액션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관점에서는 이거는 반성할 측면이죠. 근데 개인적인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러니까 투자잖아요, 그거는. 네. 근데 저는 이제 투자의 제한도 물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욕 먹으려나? 욕하시려나? 저는 연봉이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안 해도 돼. 아니, 뭐, 그 투자해. 고민해. 네네. 열심히 일하면 돈 버는데. 네. 그런데 그게 바로 고정된 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 연봉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없죠, 없죠, 없죠. 제가 지금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한창 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영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전 영원할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뭐 서브프라임 때 주가 폭락했을 때 저 옆에 애널리스트가 저보고 미국 주식 사러 가자 그랬더니 아, 그렇게 더운데 그렇게 힘들게 사니. 풍동이야. 투자의 마인드를 남한테는 얘기하면 저도 제 스스로 행동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네. 나이 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네. 그러다 보니까 잘 기다리지 못했고 네. 여유가 없었던 거고 또 하나 뭐냐면 투자에 대한 생각을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의 전환을 못했다는 네.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세대들이 우리 김TV 이제 김작가TV 이제 보실 텐데요. 고정관념 버리세요. 고정관념이라는 건 저를 반추해 보면 두 가지죠. 나이대의 고정관념 그리고 내가 지금 위치에 대한 고정관념. 언제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면 훌륭히 좋은 투자 하실 수 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제가 조금 짓궂게 물어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은 당연히 아니고요. 네. 그래 한창 그 높다고 하셨을 때 도대체 어느 정도 연봉이 높은 건가요? 어느 정도? 아 그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얘기할 수 없고요. 제가 여의도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아 손꼽히는 네, 네. 한때 야 두 자리겠네요. 아니 뭐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10만 원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두 자리면 20만 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코로나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막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주식시장에 있으니까 저 굉장히 괴로웠어요. 저도 이제 주식을 분석하는 입장이니까 뭐 투자를 또 힘들어하시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의견이나 이런 내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회사에 앉아서 이런 위기를 어떻게 기회를 만든 사람이 있는지 제가 한번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 찾아봤어요. 오~ 그래서 이 위기를 돈 번 사람들. 오~ 김 작가님 뭔가 공통점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뭔가 공통점. 네네. 어떻게 뭐 뭐를 잘했다든지 네. 뭐를 잘했다든지 공통점이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회사를 만들었으면 1998년도나 네. 2008년도에 회사를 만들었어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성공한 사람 있잖아요. 회사를 만든 그 시점이 1988년도와 2008년도에 수렴해요. 네. 굉장히 위기 때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유일한 공통점이에요. 제가 최근에 스타 조합장이 계세요. 유명하신. 그분하고 한번 기회가 돼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훌륭하시더라고요. 투자도 잘하시고. 근데 그분도 똑같은 공통점입니다. 아파트를 언제 사셨냐면 98년도. 다 여기에 수렴해요. 주식으로 예를 들어서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 98년도 아니면 2008년도예요. 저 아시는 분은 일반화되긴 힘들지만 공통점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어떻게 규정할까요? 이건 뭐냐면 물론 그런 시점을 맞이했을 때 용기, 그런 어떤 그런 상황, 자기 처해진 상황 이런 것보다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오히려 여러분 그런 시점이나 그런 변화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못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 기회가 아직 안 왔을 뿐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투자를 잘못하고 내가 잘못해서 돈을 못 번 게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잘해서 내가 엄청나게 똑똑해서 돈을 벌고 내가 잘 나간 게 아니고 사실은 어쩌면 운이 좋아서 때를 잘 맞아서 워렌 버핏도 아니면 투자자 대가들도 가장 입에서 많이 하는 말이 I'm lucky. 나 운이 좋았다. 나는 미국에 태어난 게 운이 좋았고 와이프를 만난 게 운이 좋아서 돈을 번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운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과정이 이어지냐면요. 네. 겸손해져요. 그렇잖아요. 저 운 때문에 돈 벌었어요. 저 운 때문에 지금 월급 많이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월급을 가치를 낮추겠죠. 그러면서 열심히 투자했을 텐데. 그죠? 근데 저는 월급 많이 받을 때 제가 잘나서 받는 줄 알았어요. 시장이 그런 분위기였는데 반성이 되죠, 지금. 그래서 두 가지. 그런 어떤 사이클이나 변화를 읽으면 겸손해지고 반대로 뭐냐면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게 됩니다. 네, 잘못됐어. 그래서 계속 뭔가 트라이 노력하게 되죠. 그리고 내 노력이 이런 것들 시대의 운과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자본시장의 가장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자본시장의 우월한 점은 계속 변화하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롭게 돈 번 사람들, 새롭게 성공한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게 저는 자본주의의 가장 장점이고 올해 이런 호모 사피엔스라는 네. 제도로 자본주의가 오래 사는 이유이기도 할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희망이에요. 우리들도 저도 김 작가님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거를 대하는 방식을 좀 달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너무 조급하게 네. 스트라이크 아웃이 올 것처럼 행동하시거나 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잘못됐다고 자책 너무 하지 마시고 네. 항상 이렇게 변화 가능성을 하면서 무리한 투자를 지향하고 좀 이렇게 유동성에 대해서 관심 많은 가지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연습하고 고민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임장 열심히 다니신다고 해서 투자를 잘하는 게 전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숫자나 세상의 변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책상에 앉아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런 과정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기 기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가격과 거래량처럼. 그렇죠. 그래서 무언가 여러분만의 기준, 여러분만이 나는 그래, 나는 이때 와서 난 뭘 할 거야 되는 그런 기회를 잡는 훈련, 그리고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을 만드셔야죠. 시대의 운 같은 얘기가 나서 그런데, 요 정도는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은 이번에 코스피가 계속 떨어졌었잖아요. 어디까지 추매하셨나요? 요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저는 애널리스트니까 주식을 막 마음껏 사진 못해요. 네. 보통 ETF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해외 투자는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해외 투자를 좀. 바닥까지 계속 하셨나요? 저는 제 기준에 왔을 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계속. 아. 네. 그래서 마치 적금 넣듯이 그냥 오늘, 아, 이게 갑자기 가격을 보면 못 사잖아요. 근데 제가 관심 있는 종목, 그리고 이걸 찍어 놓고 가격이 왔을 때 그냥 하루마다 계속 샀어요. 하루마다 조금씩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바닥에 샀으면 야, 70% 올랐는데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뭐 그 정도는 못 올랐죠. 그 대신 저는 제 계획대로 했고 그리고 저에 만족하게 그게 100만 원이든 200만 원 수익이든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쵸. 운을 잘 만나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저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오래 살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투자를 계속 하셔야 되고 이걸 통해서 뭔가 경제적 독립을 이루셔야 되는데 저는 계속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시대에 그런 게 너무 공감 가는 게 사실 올해 주식을 3월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개인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거진다 벌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이제 저도 어느 순간 아 내가 잘해서 벌었다 생각했었는데 뭐 카카오는 막 70% 목숨이 나고 하니까 좀 많이 걸었었는데 보니까 다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재미난 게 근데 그래서 이제 올랐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기셨죠. 경사해야 돼. 아 역시 나는 투자 대가야. 자 앞으로도 계속 올라. 그래서 여기서 돈을 더 넣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잘못이 일어나요. 그렇죠. 최근에 투자자 중에 여의도에서 이제 투자자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하락에 베팅한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을 벌었어. 근데 이거를 코로나 덕택에 빠졌다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잘했지. 그러면서 더 빠지는데 더 베팅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충격적이죠.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 200억 날렸다는 분이 이분인가요? 뭐. 근데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거를 겸손하게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기준을 가지면 또 거기에 달성하면 그 마음도 편안하고 네. 사람이 그렇게 되는 저희가 성인이 아니잖아요. 맞는 것 같아. 성인이 아니어서 일찍 팔면 짜증나고 늦게 사면 화나고 그리고 실제 손실보다 기회 손실을 더 크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종목을 샀는데 30% 올라서 팔아서 나 수익 챙겼어요. 근데 그 주식이 팔았는데 30% 더 올랐어요. 그러면 30% 빠졌을 때보다 그러니까 300만 원 손해볼 때보다 그 못 먹은 걸 더 화내. 그래서 30% 오르고 30% 올랐을 때 이때 화나서 더 사. 이런 과정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건 계속 그 심리와의 싸움, 개인을 계속 다스리는 투자가 네.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장에 들어와서 수익 내신 분 초보자분들이 있어. 저 같은 분들이 있어. 다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실력을 본 게 아닌데. 그렇죠. 조심하다는 말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쵸. 여러분. 맞아. 조심한다는 게 시장 빠질 거니까 조심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쵸.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컨센서스가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조금의 용기가 있었을 뿐이지 아 나는 주식 천재야. 워렌 버핏도 손실 났다는데 난 돈을 벌었네. 내가 워렌 버핏보다 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20대로 돌아가시면 그래서 재테크 중에 어떤 투자를 하신다는 의미이셨나요? 그러니까 그게 재테크가 네. 어떤 그 방법 대상물이 아니라 많이 빠진 걸 했었어야죠. 많이 빠진 걸. 예를 들어서 서브프라임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주식 투자를 했었어야 되고 뭐 IMF로 돌아가면 부동산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어떤 많이 빠진 자산에 투자했으면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이 나섰을 거고요. 그리고 또 그때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큰 돈을 보신 분들 또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뭔데요?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주식이 많이 빠지면 내가 가진 현금으로 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막 대출을 엄청 일으켜서 사. 집을 사도 한 채만 사는 게 아니라 막 대출 일으켜서 막 두세 채 사요. 땡기시면 다 땡기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이런 기준에 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드는데 뭐 프로에 나가서도 제가 얘기 드렸는데 비슷한 비유가 뉴질랜드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양털을 깎습니다. 근데 양 입장에서 열받잖아요. 왜냐하면 겨울 맞이하려고 양털 길러서 나 겨울에 따스하게 보내려고 했는데 주인이 양털을 깎네.
그러면 양이 엄청 열받는데 양털을 안 깎잖아요. 그럼 양이 겨울에 죽어. 아 진짜요? 안 움직여서 양털을 깎여야 열심히 움직이고 안 죽으려고 그래야 살아남아요. 그런 위기가 올 때 오히려 재밌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위기가 있을 때 과감해지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쉽지 않죠. 위기 때 뭘 한다는 건 쉽죠. 그래서 제가 묘안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작은 거를 여러 개 투자하면 과감해질 것 같긴 해요. 한 군데 몰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대출도 일으키지만 작은 거를 여러 개 해서 분산 투자를 어려울 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절대 금액으로는 최선을 다한 건데 한계로 보면 사실 개별적이잖아요. 그쵸. 리스크가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헤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저만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헤지도 어느 정도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사실 뭐 이 리스크를 지는 것만큼 큰 돈을 버는 거지만 이게 잘못되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쵸, 게임이. 그렇죠. 메모리지 없이 부자가 되는 건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 중요하지만 그런 레버리지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위원님 어쨌든 이게 소득이 세 가지잖아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 어떻게 보면 위원님은 예전에는 근로소득이 굉장히 높았던 분. 그렇죠. 근데 이제는 월급으로 부자가 되기 힘든 세상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좀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죠. 왜냐면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 근로소득은 정체돼 있어요. 근데 투자소득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투자소득이 커지는 거고 네. 근데 사람의 씀씀이는 계속 커지는데 그렇죠. 그러면 투자소득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부족인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분이 가계소득 중에 근로소득만 있으면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증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피케티라는 유명한 그 자본론, 21세기 자본론을 쓰신 분이 이렇게 두꺼운 책 여러분 아시죠? 이거 대부분 벽돌책이라고 그러는데 책장에 한 권씩 있으실 거예요. 21세기 자본론. 아, 네. 피케티. 네. 엄청 유명한 책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 한 250년 자본주의를 분석해봤는데 네. 근로소득보다 투자소득이 훨씬 크다. 실증적으로 검토해봤더니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결론은 아니고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늘려야 된다는 게 결론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안 거예요. 투자를 해야겠네. 투자해야 되는 거. 왜냐면 세금을 안 늘리고 있으니까. 투자소득만이 부를 계속 창출할 네. 수 있는 그런 원천이라는 거는 뭐 검증이 된 거죠. 이 금융계에 계시니까 부자분들 아무래도 많이 보시잖아요. 일반 직종보다. 부자분들의 특징이 또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말로 부자분들의 특징은 네. 아주 큰 부자분들은 아까처럼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운이 누구나 다 한 번에 운은 있죠. 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운을 잘 잡았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또 하나 공통점은 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네. 되게 유연하세요. 자기 고집이 없어요. 사고방식이 네. 그래서 남들이 듣기에는 뭐야 저 사람 돈만 많지 그 주관이 없어. 왜냐면 이렇게 애널리스트 만나고 이러면 막 잘 들어주시고 이런 거 그거 맞아. 세상은 그래. 그러면서 막 호응해주고 이래. 잘 들어주고 유연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그 사람한테 뭔가 기대하고 가는 거. 뭔가 주관이 있는 것처럼 기대하고 가는데 그게 없는 거죠. 유연한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시장을 유연하게 바라보고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기가 투자할 때도 유연성을 갖는 거죠. 이런 게 제가 봤을 때 남들하고 굉장히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